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주민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BC주 전체 폐암검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. 보건부 장관 에이드리언 딕스는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. 검진은 55에서 74세, 현재 흡연 중이거나 이전에 흡연한 적이 있으며 20년 이상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CT스캔을 이용해 전 보건당국의 36개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검진 프로그램의 의료 책임자인 스티븐 렌 박사는 폐암이 캐나다와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. 그는 모든 환자의 70%가 진행 단계에서 진단되며 이 프로그램은 치료가 더 효과적일 때 폐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합니다. BC 캔서에 따르면 진료 예약 후 방사선 전문의는 스캔에서 반점이나 결절을 찾고 환자와 1차 진료 제공자 모두 3주 이내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보건부는 발표문에서 이 프로그램이 첫 해에 약만 명의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숫자는 매년 약 15%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연간 약 150건의 폐암 사례를 진단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75% 이상이 선별 검사를 거치지 않은 단계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진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